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이 파충류를 입문할 때 어떤 게 좋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탑3 안에서도 제가 제일 추천하는 도마뱀을 오늘 보여드릴 건데 제가 무려 300만원 주고 입양한 개체가 있어요. 그 친구를 한번 보여드리고 애기들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차츰차츰 보여드리면서 사육 세팅 방법 그리고 사육 방법 그리고 먹이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땅땅 눌러주세요. 뽀. 되게 귀엽게 생겼죠? 자, 이 친구가 바로 크리스 게코고요. 자,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잘생겼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입문할 우리 크레 베이비들 보여드리면서 사육방법 알려드리러 가죠. 자 짜잔, 바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우리 크레 아기들입니다. 보통 베이비라고 칭하고요, 작은 사이즈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입양을 하실 때 보통 이 정도 사이즈부터 입양을 하시는데 아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울까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절대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 이 친구들은 초보자분들이 입문했을 때 굉장히 적합한 도마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옆에 한 마리가 있고 또 옆에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작아요. 자 색깔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마리가 다릅니다. 자 안녕. 자 우선은 여기 작은 친구로 조금 더 작은 친구로 선택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준비물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건 코로코부드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탈피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건조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대나무예요. 이거는 인테리어 효과가 있고 여기 안에 이제 통로가 이제 뚫려 있어서 들어와서 잠자기도 하고 자기만의 은신처가 될 겁니다. 이 넝쿨은 약간 인테리어 효과 플러스 자연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인조 넝쿨을 넣어주는 거고요. 이거는 먹이 그릇이에요. 여기다가 흉 하고 붙여 놓을 겁니다. 얘는 부치류 도마뱀이기 때문에 벽면에 잘 붙어 다녀요. 자 그리고 이건 영양제고요. 이거는 슈퍼푸드라는 5대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먹이입니다. 먹이를 뭐 떠먹여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 위한 스푼, 그 다음에 자연에서 이제 나무 위에서 서식을 하는데 나무 줄기나 덩쿨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정글바인을 쓰는데 꼬리를 이런데 휘감아서 균형도 잡고 꼬리 운동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 바닥재는 여러분들이 나름 쓰기 나름이에요. 전 키친타올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곤충 있기 아니면 키친타올인데 아주 깔끔하게 키친타올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먹이 그릇을 제가 여기다가 2구짜리를 여기다 부착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코르코부드랑 인공 넝쿨을 이렇게 감싸도록 할게요. 그러면 느낌이 좀 살아나거든요. 좀 약간 조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세팅을 하면 정말 정말 이쁜 코르코부드가 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살짝 살짝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거든요. 짜잔. 자 어때요, 굉장히 이쁘죠?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야,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넣었지만 굉장히 심플하고 이쁜 사육장이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여기서 애들이 숨어서 잘 수 있는 이 대나무까지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짜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1분도 안 돼서 사육장을 완성해 버렸네요. 자 여기 안에서 이제 잠을 잘 수도 있고 여기 안에서 잠도 잘 수도 있고 탈피할 때 이런 거칠거칠한 부분을 이용을 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세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사육장을 집에서 이렇게 두고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냄새도 안 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육을 하게 되면 성체까지 사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먹이 그릇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한 구석에는 뭐 칼슘제나 뭐 작은 미럼 아니면 작은 비뚜라미 같은 거를 한두 마리씩 넣어서 급여를 하면 되고 이쪽 한 구석에는 이제 슈퍼푸드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선호하는 편입니다. 충식을 하기도 하고 이 슈퍼푸드로 곤충을 싫어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먹여도 된다는 점이죠. 자 제가 슈퍼푸드를 만들어 놓고 이 크레를 우리 이쁜 크레 아기를 여기다 입주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새끼들은요 어린 친구들은 먹이를 그렇게 진득하게 먹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슈퍼푸드를 소량만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요. 근데 애기들은 먹이를 잘 못 찾기 때문에 그래도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셔도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소량씩 이렇게 급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슈퍼푸드를 만들면 먹이 세팅 끝인데 이거는 너무 적네요.
애기들이 아 여기 먹이 있구나 좀 알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만들어 놓으면 세팅 끝입니다. 짜잔. 자,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해놓고 사육장에 물 좀 뿌려놓고, 자,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에다가 사육장에 물 조금만 뿌려놓고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가를 꺼내가지고, 자, 여기다가 넣어놓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라. 야, 오, 야, 집인 줄 아는구만. 자, 집에 들어가서,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우리 크레 베이비가 새로운 집에 입주를 했는데, 얘는 이 친구는 되게 복을 많이 받았네요. 자, 먹이 먹일 때는 조금 이렇게 개체들이 숨어 있을 때는 힘들고요. 좀 야간에 좀 활발하고 나와 있을 때 먹이면 좀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유도를 해서, 너무 세게 만지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살살살살 유도를 해서 먹이 먹이기 좋은 자세로 되었을 때 먹이를 이런 식으로 떠서 먹여주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받아 먹습니다. 자, 이 친구는 굉장히 잘 먹는 편이고, 잘 안 먹는 친구들은 귀뚜라미를 챙겨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잘 급식할 수 있도록 방금 먹이 그릇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잘 먹네. 여러분들이 사육하시다 궁금하신 점이 많은데, 밥을 잘 안 먹어요, 귀뚜라미도 안 먹어요, 잠만 자요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귀뚜라미 먹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슈퍼푸드는 떠먹여 주거나 잘 급식하도록 만들어 놓기. 자,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먹을 때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귀뚜라미를 살짝 절단을 해서 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먹여야 되는데요. 자, 오! 주자마자 달려들어서 먹어요. 이야, 와. 자, 여기 보면 슈퍼푸드처럼 이렇게 액체가 있잖아요. 이 귀뚜라미 액체를 코에 묻혀주게 되면요, 이 친구가 아, 먹이인지 알고 인지를 하고 먹게 됩니다. 잘 안 먹는 친구들은 우선은 굳이 먹이지 마시고 푹 잠을 재우신 다음에 환경이 잘 맞는지 우선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2차적으로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로 확인하시고, 세 번째로는 샵에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안 먹어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계속 버티다가는 개체들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친구들의 기본적인 사육 정보는, 부치류 개코기 때문에 벽면이 아크릴 또는 플라스틱 또는 유리로 된 사육장으로 사육 세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는 20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해 주셔야 되지만 적정 온도는 24도 전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수명이 10에서 20년이고 번식이나 여러분들 사육 방법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초급자분들이 보통 많이들 기르는 친구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손에도 이렇게 잘 올라오고 핸들링도 굉장히 손쉽습니다. 애기 때는 발발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처음에 사람 손이 무서워서 그런 것 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에 조금씩 1-2분씩만 핸들링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꼬리를 잡았을 때는, 꼬리가 잘렸을 때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세게 잡거나 격하게 다루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애기들은 작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먹이를 이 정도 만들어 놨잖아요. 잘 안 먹는 친구들은 야간에 스스로 먹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먹이 그릇을 꼭 배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벽면이 이렇게 이런 뾱뾱이가 안 붙는 이런 벽면을 가진 사육장은 바닥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또 슈퍼푸드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사육 세팅 방법만 알려드려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너무너무 귀여운 친구라서 여러분들이 사실 초급자분들이 그냥 손쉽게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자,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는 도마뱀이고요. 곤충화무늬에서도 많이 분양을 이루고 있고, 제가 매일매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강한 개체들만 있어요. 자, 해가지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나 카톡 주셔도 됩니다. 자, 우선은 이 친구는 이제 끝이고, 다른 친구들 먹이 먹이는 거 우리 성체급 애들 한번 보여드리러 할게요. 자, 이 친구가 이번에 제가 키우고 있는 준성체 친구인데, 자, 앙포시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먹여볼게요. 야, 먹어봐. 야, 질질리냐. 야, 질질리지 말고. 자, 낼름낼름 잘 먹네요. 자, 옆구리. 오, 옆구리도 진짜 예쁘다, 얘.
오, 점프. 사이즈도 그렇게 안 커요.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아하.